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 앞에서는 그 대상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은 이제 누구를 통해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전도의 문은 빌립이 열었지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시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를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 근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 환상은 부정한 동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의 나라와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에도 엄격한 구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수 있도록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시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허물어졌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입니다. 이것은 성전뜰에 가면 볼수 있는 이방인의 뜰과 성전뜰 사이에 있는 담입니다. 이방인이 이 경계의 담을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 수 없었던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지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결코 먹을 수 없었던 그 부정한 동물들을 하나님이 깨끗케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함께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이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유대인, 하나님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교만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며 헌금과 열심과 봉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나의 신앙 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큐티 시간입니다.